마음에 드는데요. 무난하게 입을 수 있는 필수 아닙니까? 진짜 저렴하다. 사세요.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스입니다. 요기호텔 컨텐츠 세 번째 쇼핑몰은 100km 한번 골라봤는데요. 제가 작년에 100km에서 린넨 자켓이랑 반바지 셋업을 구입을 했었는데 가격도 너무 괜찮았는데 질도 괜찮고 또 핏도 너무 예뻐서 제가 작년에 데일리로 정말 많이 입고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100km라는 쇼핑몰을 알게 됐는데 100km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앞서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다양한 종류의 옷이랑 아이템들이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서도 셋업 제품이 주력 상품인 것 같은데 특히나 자켓이랑 슬랙스들이 굉장히 많고 또 인기도 엄청 많더라고요. 거기다가 이제 종종 자체 제작도 하는 것 같아요. 가격대는 긴팔 자켓이랑 긴 바지 뭐 슬랙스 이런 걸 세트로 해서 4만원, 5만원, 6만원, 7만원, 8만원, 뭐 10만원, 12만원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사진을 보니까 디테일들이 조금씩 다르던데 뭐가 그렇게 다를까? 궁금해서 다양한 폭으로 한번 골라봤는데요. 이렇게나 많이 골랐어요. 제가 가격은 한 130만원어치 정도를 고른 것 같고요. 오늘 제품이 굉장히 많아서 엄청 긴 영상이 될 것 같아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품 엠보 셔츠 플리츠 팬츠 투피스 세트 74,900원에 아이보리 컬러로 골라봤어요. 블랙, 그레이, 아이보리 이렇게 세 가지 컬러가 있는데 다 너무 마음에 들었지만 저는 이제 흰색을 좋아하기 때문에 아이보리 컬러를 한번 골라봤어요. 자, 먼저 이렇게 셔츠를 보면 이거 괜찮은데? 근데 이거 생각보다 커 보이는데? 울록불록해가지고 엠보싱 같은 느낌의 소재인데 만졌을 때는 막 부들부들한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 이렇게 딱 봤을 때는 굉장히 포근포근해 보입니다. 그리고 저 이거 딱 만지자마자 놀랬던 게 그 셔츠 어깨에 패드가 들어가 있어요. 자켓도 아닌데 그 셔츠에 패드가 들어가 있다. 이거 굉장히 놀랍다. 어깨 패드를 좋아하는 저로서는 마음에 들고 카라 크기도 이렇게 널찍하게 나와서 마음에 들고 가슴 부분에 이렇게 주머니가 두 개가 있고요. 등 뒤에는 이렇게 핀턱이 잡혀 있어요. 그리고 이 소재가 폴리 90 레이온 오스판 온데 이렇게 쫙쫙 늘어나가지고 굉장히 편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매 부분에도 이렇게 단추가 두 개 달려 있고요. 박음질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이거 딱 고를 때는 뭔가 좀 비싼가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딱 받아보니까 이 가격이 납득이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지도 한번 보면 와우 차르르한 그런 느낌인데 마음에 드는 게 뒤에 이렇게 밴딩이 들어가 있어서 사이즈 구애 없이 입을 수 있으면서도 굉장히 편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그냥 추리닝처럼 전체적으로 밴딩이 들어가서 고무줄 이렇게 쪼이는 게 아니라 앞에 보시면 이렇게 정말 슬랙스처럼 이렇게 지퍼랑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앞에 이렇게 고무줄 밴딩으로 들어가 있지 않아서 너입을 해도 굉장히 이쁠 것 같고 또 바지에도 이렇게 핀턱이 들어가 있고 옆에는 이렇게 주머니가 있는데 주머니도 얕지가 않아서 괜찮은 것 같네요. 제가 아무래도 밝은 컬러를 골라서 비칠까봐 그게 좀 걱정이 됐었는데 손을 이렇게 딱 대보면 살짝 비치는 요 정도라서 만약에 아이보 아이보리 컬러를 고르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속옷에 좀 신경을 쓰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한번 입어봤는데요. 이거 생각보다 괜찮은데? 이거 나한테 너무 클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입으니까 오버핏으로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커프스가 널찍한 게 마음에 들고 이 어깨 패드가 이렇게 달려있어서 어깨 라인을 잡아주는 게 저는 너무 마음에 드는데 이 아이보리 컬러 같은 경우에는 이 어깨 패드가 살짝은 이렇게 좀 보일 수 있다는 점 이런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어깨 패드가 여기에 딱 이렇게 달라붙어 있는 게 아니라 안쪽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게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이렇게 해도 밑으로 내려갈 수 있으니까 이걸 입으실 때는 이거를 좀 주의해서 입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두툼해서 봄, 가을에 입어도 찰떡이고 겨울에 또 이너로 입기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바지도 한번 입어봤는데요. 와, 이거 진짜 찢었다. 핏이 너무 예쁘다. 근데 저한테는 기장이 좀 이렇게 길긴 해요. 완전 바닥을 쓸고 다닐 정도의 기장감인데 제가 이걸 입으려면 이렇게 바닥을 쓸고 다니거나 커팅을 하거나 굽이 있는 힐 같은 거를 신어야 될 것 같고 저보다 키가 더 크신 분들이 입으면 더 예쁠 것 같아요. 차르르 이런 소재라서 굉장히 편하고 뒤에 이렇게 밴딩이 들어가 있어서 허리를 착 잡아줘서 허리가 더 잘록해 보이는 그냥 이렇게 항아리처럼 퍼지니까 허리가 더 잘록해 보이는 효과를 볼 수가 있고 안에 주머니가 이렇게 살짝 좀 보이고요. 재질은 뭔가 추리닝 같은데 핏이 슬랙스에다가 셔츠지만 이렇게 어깨 각도 잡혀 있어서 어디에 좀 꾸미고 갈 때도 손색이 없는 옷인 것 같아요. 뭔가 막 꾸미고 가기에는 좀 그런데 그렇다고 너무 영해 보이고 후질근하게 가기에는 좀 그렇다 할 때 입기에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잘 입을 것 같아요. 아, 내일도 입고 나가야겠는데? 자, 그 다음은 매치 하이웨스트 핀턱 뒷배딩 와이드 팬츠 슬랙스를 한번 골라봤는데요. 가격은 29,800원이고요. 블랙, 아이보리, 그레이, 차콜 네 가지 컬러가 있는데 저는 여기서 차콜 컬러를 골라봤고요. 이거는 100km에서 자체 제작한 건데 1년 365일 꾸준하게 사랑을 받는 팬츠라고 해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이렇게 생긴 와이드 팬츠인데요, 뒤에가 밴딩으로 들어가 있다는 점. 바지 같은 경우에 허리가 안 맞을 때 굉장히 킹 받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밴딩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허리가 편하면서도 다양한 체구에 잘 맞으니까 그런 점이 좋고, 제 허리 딱 맞춰가지고 이거를 딱 줄여놓으면 밥 먹고 나서 너무 찡기더라고요. 윗옷을 너입을 할 때랑 너입을 안 할 때랑 허리 둘레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밴딩이 있는 게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만졌을 때 두께감이 봄, 가을에 입기 너무 좋을 것 같고, 겨울에는 살짝 얇은데 여름에는 살짝 두꺼울 것 같은, 그러니까 사계절 내내 입기에도 뭐 그렇게까지 손색이 없다, 그런 느낌의 두께감인 것 같고, 그리고 살짝 좀 습한 끼가 있어요. 앞쪽에 두 개 핀턱이 들어가 있고 주머니도 있고. 와, 핀 미쳤는데? 너무 마음에 든다. 제가 이 컬러의 와이드 슬랙스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보다 훨씬 예뻐요. 진짜 가격이 29,800원이잖아요 찰만하다. 밴딩으로 들어가 있어서 허리도 너무 편하지만 이렇게 허리 딱 잡아줘서 이것도 너무 마음에 들고, 제 발등을 덮어줄 정도, 요 정도의 기장감인데, 제 정도 키에서 저보다 키가 조금 더 크신 분들이 입으시면 딱 좋을 것 같고, 방금 입었던 바지보다는 조금 더 작게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방금 저것도 그렇지만 이 바지도 접혀가지고 오랫동안 이렇게 쌓여 있었는데 주름이 그렇게 심하지가 않다. 컬러가 조금 더 다양하게 나오면 너무 좋겠다. 자, 그 다음은 데님 크롭 자켓 미니 스커트 투피스 세트에 52,900원에 한번 골라봤는데요. 또 봄하면 청자켓 아니겠습니까? 연청이랑 그레이 컬러 두 개가 있는데 저는 연청 컬러로 한번 골라봤고요. 자켓은 이렇게 생겼는데 크롭한 기장감이고, 카라가 큼직하게 나와서 마음에 들고, 또 앞에 주머니, 소매에도 단추가 달려있고, 뒤에는 허리 라인을 한 번에 조절할 수 있게 나왔어요. A라인 스커트인데 군더더기 없이 베이직한 디자인이에요. 단추는 자켓이랑 같이 실버 컬러로 나왔어요. 자, 이렇게 한번 입어봤는데요, 오, 저 이것도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자켓 어깨가 오버드롭으로 떨어져 있어서 이것도 마음에 들고, 근데 이거 단추를 풀을 때 단추 구멍에 실밥들이 이렇게 나와있어서 이런 점이 좀 불편했어요. 살짝 이렇게 루즈한 폼으로 여리여리한 그런 느낌 내주고, 치마 기장은 요 정도인데 완전 그렇게 미니미한 기장감은 아니라서 너무 짧은 치마는 부담스럽다 하는 분들이 입기에 딱일 것 같고, 허리 뒤에 밴딩이 안 들어가 있는데도 완전 찰떡으로 잘 맞고, 이런 청자켓이랑 청치마는 유행 타는 그런 느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쯤 사두면 두루두루 봄, 가을에 뽕 뺄 수 있지 않을까. 데일리로 부담 없이 입기에 딱 좋은 것 같아요. 운동화 같은 거 신어서 캐주얼한 느낌은 저도 예쁘지만 부츠 같은 거를 신어도 너무 예쁠 것 같다. 자, 그 다음은 싱글 기본 자켓 슬립 일자 팬츠 슬랙스 세트로 해서 64,800원이고, 이게 또 따로따로 살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세트로 골라봤고요. 9가지 컬러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고를 때 너무너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컬러를 골라야 될까 고민 끝에 베이비 핑크 컬러를 골라봤고, 이게 베스트에 갈 정도로 요즘에 인기가 엄청 많더라고요. 자켓이랑 슬랙스 세트에 64,800원? 안 고를 수가 없지. 자켓은 이렇게 생겼고요, 안감도 들어가 있어요. 어깨에 패드가 아주 살짝 들어가 있고, 단추는 이렇게 하나가 달려있는 원버튼 싱글 디자인이고요. 주머니도 들어가 있고, 딱 봄, 가을에 입기에 적당한 두께감인 것 같아요. 바지는 이렇게 생겼는데 세미핏 일자 바지인 것 같고, 뒤에 밴딩이나 그런 건 안 들어가 있고 예쁘게 이렇게 싸게 단추로 돼 있어요. 옆에 이렇게 주머니도 있고 뒤에도 주머니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웨이크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입어봤는데요, 요거는 딱 오피스룩의 정석인 그런 핏인 것 같아요. 자켓은 깔끔하고 단정 스트레이트 핏이고, 엉덩이를 덮어주는 기장감으로 단정하게 입을 수 있어요. 그리고 바지는 세미 일자 핏인데 기장이 지금 저한테 너무 찰떡이에요. 그리고 저는 스몰 사이즈로 골랐는데 살짝은 넉넉하긴 한데 줄줄 흘러내릴 정도로 그렇게 크지 않고 예쁘게 허리도 잘 잡힌 것 같아요. 이런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딱 유행 타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서 엄청 트렌디 보이고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하나 갖고 있으면 어디를 입고 가도 그냥 무난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셋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전 여러 가지 컬러 중에서 이 핑크 컬러를 골랐잖아요. 딸기우유가 여리여리한 그런 컬러라서 마음에 들고, 근데 주의하실 점이 소매에 단추 부분이라든지 자켓 뒤에 이렇게 트임이라든지 이런 게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자켓이랑 슬랙스 세트로 해서 64,800원이면 세상이 정말 좋아졌다. 가성비 수트다. 자, 그 다음은 샤프 오버핏 카라 셔츠 남방 27,900원에 화이트 컬러로 한번 골라봤고요. 단독으로 입어도 예쁘지만 또 수트에다가 셔츠는 필수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한번 골라봤고요. 기본적인 셔츠는 제가 많으니까 좀 독특한 셔츠를 한번 골라봤는데, 이거는 카라가 굉장히 크고 이렇게 길게 나왔어요. 소매에도 이렇게 핀턱이 잡혀있고 단추가 하나 달려있습니다. 힙을 가리는 널널한 기장감의 오버핏의 셔츠고, 딱 봤을 때는 군더더기 없이 베이직해 보이지만 와이드 카라가 포인트가 되는 셔츠예요. 특히 요즘에 레트로한 게 대세잖아요. 그래서 저는 자켓 위에다가 셔츠 카라를 이렇게 빼갖고 다니는데 유니크하면서도 레트로한 느낌이 나서 그렇게 입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로우 오버핏 커프스 자켓 밴딩 핏턱 화이트 팬츠 세트로 해서 49,800원인데요 49,800원? 자켓 하나도 안 하는 가격에 세트로 구입을 할 수가 있다. 정말 놀라운 가격인데요. 이거 또 안 고를 수가 없잖아요. 컬러는 블랙, 베이지, 모카가 있는데 저는 모카 컬러로 한번 골라봤고요. 오, 오버핏한 자켓인 것 같고 어깨에는 패드가 아주 살짝 들어가 있어요. 단추도 자켓 컬러랑 같은 컬러로 맞춰줬는데 너무 좋습니다. 안감도 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고 뒤에는 이렇게 트임이 들어가 있고 소매에는 단추 3개가 들어가 있어요. 자켓에 주머니도 있습니다. 바지는 이렇게 후크로 들어가 있고 앞에 핀턱, 뒤에는 이렇게 밴딩으로 들어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한번 입어봤는데요. 와, 사세요. 방금 보여드린 그 핑크색 셋업보다 저는 이게 훨씬 더 마음에 드는데 세트로 해가지고 49,800원을 살 수 있다는 거는 놀라운 가격이다. 핑크 셋업 같은 경우에는 소매 부분에 단추도 없었고 뒤에 트임도 없었잖아요. 허리도 밴딩으로도 있어서 굉장히 편안하다. 그리고 자켓이 이렇게 오버핏이라서 여러 가지 룩에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뭐 슬랙스랑 같이 매치를 해줘도 예쁘지만 플리츠 스커트 같은 건 입어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진짜 가성비 갑인데? 카라도 깔끔하게 예쁘게 잘 떨어졌고 봄, 가을에 입기 좋은 두께감이고 바지도 보여드리면 앞에 핀턱이 이렇게 잡혀있어서 이런 것도 예쁘고 주름이 잘 안 가는 그런 재질인 것 같아요. 제 발등을 덮어줄 정도의 기장감이에요. 주머니도 한 여기까지 오거든요. 깊어서 마음에 들고 이 자켓 셋업은 정말 손색이 없다. 이거 어디 입고 나가도 저 세트에 49,800원짜리다라고 생각을 안 할 것 같아요. 진짜 저렴하다. 자, 그 다음은 모닉 더블 오버핏 롱코트를 82,900원에 골라봤는데요. 블랙이랑 그레이 컬러가 있는데 저는 블랙 컬러로 골라봤어요. 이거 딱 사진을 보는데 어머, 너무 예쁜 거예요. 안 고를 수가 없었습니다. 와우, 요렇게 생긴 코트인데요. 오지코트, 울코트 요런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봄, 가을이 입기 너무 덥잖아요. 근데 이 코트는 자켓 원단으로 나와서 간절기 입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골라봤는데요. 어깨에 패드가 들어가 있고 왼쪽 가슴에 행커치프 주머니가 있는데 오, 요거는 페이크가 아니네요. 그리고 또 양쪽에 이렇게 포켓이 들어가 있고 소매에는 단추가 3개 들어가 있고 뒤에는 트임이 이렇게 길게 들어가 있어요. 안쪽에도 단추가 하나 더 달려있어서 닫고 또 그 위에다 하나 더 닫을 수 있도록 돼 있고 안감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입어봤는데요. 제 발목까지 오는 엄청 롱한 기장감이에요. 오버핏으로 편안하게 입을 수가 있는데 기장이 좀 길어가지고 키가 저보다 크신 분들이 입으시는 게 더 이쁘겠지만 하지만 저는 키 장녀인데도 불구하고 롱코트를 굉장히 좋아한다는 사실. 어깨 각도 잘 잡혀있고 여기 안에다가 이제 뭐 원피스나 그런 걸 입어도 이쁘겠지만 추리닝 같은 거, 뭐 후드티 같은 걸 매치해서 우왕꽃 느낌 나게 입어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모델 거 사진을 봤는데 셔츠 카라를 밖으로 이렇게 딱 빼줘가지고 입으셨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시크해 보이고 너무 예쁜 거예요. 모던한 디자인이라서 어느 룩에나 다 잘 어울릴 것 같은. 근데 이게 허리 라인이 잡혀있거나 허리 벨트가 있고 이런 게 아니라서 라인을 좀 잡아주고 싶으신 분들은 집에 있는 벨트를 위에다가 이렇게 딱 착용을 해줘도 예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커프스 쉬폰 타이 블라우스 39,800원을 골라봤는데요. 아이보리, 베이지, 민트 세 가지 컬러가 있는데 저는 당연히 아이보리 컬러를 골랐고 이렇게 생긴 블라우스인데요. 이렇게 생긴 블라우스 작년에 엄청 찾아 헤맸거든요. 근데 딱 100km면서 발견했지 뭐얌. 이거 실제로 보니까 굉장히 얇은데요? 완전 시스루 블라우스예요. 그래서 이거 안에다가 나시를 꼭 입으셔야 될 것 같고 목 부분에는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걸로 이렇게 리본을 묶을 수가 있고요. 소매단은 단추가 하나가 있고 커프스로 세련된 느낌이에요. 쉬폰 느낌의 시스루 원단이에요. 이렇게 제 브라자가 다 보일 정도로 완전 시스루한 원단이라서 안에다가 나시티를 꼭 입으시길 추천을 드리고 나는 좀 요소 섹시하고 싶은 날이다 하시면 이렇게 그냥 입고 다니셔도 됩니다. V넥 스타일로 돼 있는데 목 뒤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어서 얘를 이렇게 감싸서 리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해도 되고 리본을 한쪽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입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리본을 만들어도 되고 이 스카프를 또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느낌을 또 다르게 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또 약간 귀여운 느낌인데 아까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페미닌한 느낌이랄까? 어깨 셔링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자잘자잘하게 다 들어가 있네요. 어깨 끝부분에는 이렇게 살짝 퍼프 소매로 돼 있어요. 오, 그래 이거지 이거야. 제가 딱 원하던 느낌의 블라우스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이런 거 뭐 하나 갖고 있으면 두루두루 다 활용하기 너무 좋으니까 이렇게 그냥 스커트랑만 입어줘도 예쁘고 슬랙스랑 매치해도 예쁘고 이 위에다 자켓 걸쳐도 예쁘고 정말 다양하게 입을 수 있으니까 잘 고른 것 같아요. 옷이 너무 많아가지고 1편, 2편으로 나눌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혹시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이 계신다면 아래 댓글에 후라이드 치킨이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